이번 강의는 민족 분단 그런 핵책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일 세력과 이승만의 민족 분단을 하려는 그런 음모와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 당시 조선 민중들이 우리 백성들이 저항했는가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저 시간이 없어도 조선이라는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조선. 제가 한번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게 아침 조자. 뭐 맑을 선자, 뭐 아름다울 선자라고도 그러고. 조선이란 말 이거 그대로 우여금은 봉자가 금강산 한번 가서 죽는 게 소망이라고 그러듯이 금강산 그 일출이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나도 직접 봤지 그 금강산 그 동해바다. 아침 좋죠. 아침이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우리 당군 이 성조께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던 거요. 그게 진짜 조선이고 후에 이승만에서 이씨 조선이고 거짜 빼라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조선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 조선이란 말이. 근데 요즘 우리가 한반도는 한반도. 한반도 뭐야 쓰지 말자. 한반도 다 반도자 응? 반절 때 봐. 한반도 이 큰 한자잖아. 큰 한자. 또 우리나라 이름이 한국이야. 크고 큰 나라. 대한민국 크고 큰 나라. 뭐 우리나라가 커. 에이 재미없어 이거. 대한민국 우리 저 응? 우리 한민족을 정확히 반영은 아니요. 아름다울 조자. 아니 아침 좋지 아름다울 선지 아침이 아름다울 얼마나 좋아. 난 조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라고. 앞으로 나는 조선반도라고 그럴 거야. 한반도가 아니고 또 큰 반도 얘기를 하지 마. 대한민국. 아 이제 우리가 통일되면 좀 이름 한번 멋있게 정했으면 좋겠어. 난 뭐 북쪽 애들이 써가지고 좀 그런데 북쪽도 그냥 조선은 아니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 한참 길어. 뭐 고려도 괜찮고 높을 것자 아름다울 여자. 하여간 여자도 아름다울 여자잖아. 우리는 아름답다 이게야. 그래서 나 조선 말을 쓸 테니까 이해를 하라고. 자, 첫 번째 남북 분단의 그 핵책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저항이고 전 민족적 저항이었는데 역사학자들도 그리고 제 생각에도 2년 늦었어요. 2년 늦은 거야. 이미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 친일파들 제외하고 이 우리 조선 민중들 절대 다수 소위 좌익 진영과 우리 응? 민족주의 진영이 똘똘 뭉쳤어야 돼. 그게 참 실기해서 실기. 근데 나중에 이제 응? 정말로 미국 애들이 왜 38선을 그었는지 응? 38선 이남만 이제 응? 남쪽만 단독 정부를 세우고 미국과 이승만이 이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려고 해. 그때 가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948년 들어서가지고 이미 1947년부터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미국 음모가 드러나니까 1948년 드러나면서부터 1948년 시작되면서부터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해가지고 중도 좌파들, 우익들이 전부 뭉쳐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아주 북쪽에 김일성한테 계속 제안을 두 번 했어. 남북 그 지도자 대표회의를 하자. 김구 선생이나 이 양반들이 제안했던 건 대표자 회의였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표자 회의를 받아가지고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자고 그런 거야. 이제 48년 4월 19일. 4.19 혁명은 또 날짜가 같아. 4월 19일. 그래가지고 이제 김구 선생이 거기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승만하고 이쪽 소위 한민당 애들이 시켜가지고 경조장에서 응? 김구 선생 못 가게 방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김구 선생은 유명만 있잖아. 내가 38선에 허리를 베고 죽을지언정 우리 민족의 분단은 용납할 수 없다. 민족의 분단은 반드시 민족 간 전쟁을 낳을 것이다. 물론 이 얘기가 이제 이승만이가 정읍선언을 하고 그 후에 그 48년 그 북한 가기 전에 한 얘기예요. 경교장에서 그 전에 훨씬 전에 한 얘기인데 다시 내 얘기를 강조를 한 겁니다.
4천만 동포에게 읍소입니다 하면서 그 글에 김규식 선생이랑 같이 이제 합동으로 호소했던 얘기인데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얘기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되면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56개 정당 사회단체, 남쪽이 41개, 북쪽이 적어. 북쪽이 뭐 비교할 수 없도록 적잖아. 그래도 북쪽이 받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불려지면. 695명이 참가해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래서 이 당시 합의사항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오. 미국, 소련 다 철수해라. 우리끼리 그냥 선거해가지고 다 나와서 정치 이념 신경 쓸 거 없고 서로 폭력 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합법적으로 선거해서 나라를 만들자. 이거 얼마나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야. 그 다음에 외국군이 철수한 후에도 한반도에서 내전 이거는 이거 이제 배후조정 하지 마라. 여기까지 내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반대한다. 이거야 이거. 이걸 했었어야 돼. 이 38선언 긋고 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발표한 때 이걸로 뭉쳐서 했어야 돼. 다른 필요 없어. 2년간 늦은 거야. 이때는 이미 남쪽에서 상당 부분 우리 주체 역량이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모란만 극장에서 했다는 얘기. 뭐 그래서 김구 선생 이 얘기 조금 합시다. 김구 선생은 4월 20일 날 올라가셨어요. 근데 안 갔어. 회의에 참여 안 했어. 왜냐하면 김규식 선생은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생각했거든. 단체 연석회의가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그 당시 우리 조선 민중들의 중지를 몰라면 정당 단체 싹 모아서 하는 게 맞은데 그걸 뭐 꼭 김구 선생이 배경은 아니지만 김구 선생, 김규 선생이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합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뭐 일리도 있죠. 그 당시 남쪽에서 올라갔던 정당 사회단체들이 숫자는 북쪽의 정당 사회단체가 많았지만 대다수가 좌익 진보 진영이었지. 다수파가. 그래서 김규식 선생은 어쨌든 조직적으로 소수파였으니까 지도자 회담을 하자 그런 거예요. 김일성. 소위 좌파는 김일성, 김두봉. 그다음에 소위 우파는 우파 민족주의 진영은 김구, 김규식. 전부 김씨네. 대한민국은 뭐 김씨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일성, 김두봉, 김구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면 2대2로 동등하게 회담을 할 수가 있잖아. 의심을 했던 거예요. 김구 선생은. 응? 김구 선생이 김일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솔직히 김구 선생이 평양 가시면서 38선 허리를 베고 죽을 전쟁 이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가 김일성을 죽이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솔직히 테러단도 보내고 그랬어. 그렇게 했어. 해방 후에. 소련 연방에 우리 조선을 갖다 바친다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 김구 선생이 북쪽에 올라가서 김일성에게 하는 언행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해가 풀어졌어. 이 친구가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상당히 민족주의다. 그리고 이제 쭉 집안 내력을 또 보니까 그렇고 또 무장투쟁한 것도 보면 그렇고 중국 공산당하고 한일 동북연군 만들어가지고 무장투쟁할 때부터 그랬고 조선인민혁명이랑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싸웠고 또 실제적으로 김구 선생이 제일 감동받았던 건 뭐니 일제하에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된 애들 걔들 갖다 무슨 만경대 학원일 거야 그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흙지는 게 대접하는 걸 보고 김구 선생이 거기서 뿅 간 거야 이 양반은 뭐 김일성보다 더 열심히 독립운동하신 분이잖아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뿅 가신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4월 19일 날 북한에 가셔가지고 김구 선생은 4월 20일 날 회담에 참여하셨고 김규식 선생은 이틀 있다 참여했어. 근데 두 양반 다 공통점은 김일성을 의심했어. 그래서 일단은 북한을 한 바퀴 돌아봐. 또 사람들도 만나보. 특히 김규식 선생은 이틀간을 돌아다녀. 쭉. 김책 제철소도 그때 갔다 그래. 그때 이름이 김책 제철소인지 모르겠지만 이 쭉 돌아다니 보니까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북한 농촌이 잘 사는 거요. 그 북한 사람들 표정도 봤고. 그리고 일제와 독립운동 한 사람들 다 대접받고. 친일 세력들은 다 정리를 하고. 이게 친일을 청산하고. 토지개혁 해가지고 서민들이 그럭저럭 잘 살고. 사실은 뭐
내가 강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죠. 지하철도 먼저 깔았어요. 칼라TV도 북쪽이 먼저 나왔어. 옛날에 우리 막 수제 나가고 그럴 때 김수정이가 쌀도 도와주고 그랬잖아. 70년대 초반까지. 이미 북쪽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45년에서 3년 동안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김일성 선생이 보고, 이거 싸가지가 있네? 김일성이 회답해도 되겠네? 얘가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지만 상당히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네? 박헌영은 좀 다르네? 그리고 회담에 가가지고 결국은 주장해서 사자회담을 한 겁니다. 사자회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합의를 본 거예요. 간단하게 합의 본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비사가 있습니다. 비사가 있고 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뭐 애인은 바르다고 그러더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해주면 좋잖아. 직접 뭐죠. 수영복만 입고 대동강 들어가서 고기 잡아서 대접도 하고 그랬대. 그 대동강에 보면 쑥섬이라 있거든. 그래서 남북전대 사유단체 연석회의를 축하하는 그 통일전선 기념탑이 쑥섬에 있죠. 제가 2000년대 방구에서 직접 봤어요. 그럼 김구 선생하고 김구식 선생 장기 뒤던 데도 있었고 등치 큰 놈이 거기 올라가다 계단 하나 부러지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걸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응? 여기 보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지? 이걸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네.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뒤로 이제 김구 선생이 여기 갔다 내려오시면서 이제 미 군정하고 이승만 세력이 김구 선생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소련 소연방 지시받고 움직이는 공산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테러에서 돌아가셨죠. 그 배후에는 누군지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정황적으로 그 뒤에 이승만이가 있었고 미군이 있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죠. 그 죽인 그 안두희란 놈이 입으로 얘기하려다 안 하다 지금 사랑설냐고 막 안두희 잡아다 두드려 패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진실을 말하라고 말이야. 이거 역사 밝혀야 됩니다. 이거 왜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 해야죠. 진실과 화해를 위한 뭐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이거 해야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진실 규명해야지. 뭐 국가 폭력에 한 건 아니지만 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설회는 그 당시 남북한 남북쪽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 지침을 내린 거예요. 지침을. 사실 이 제주 4.3 항쟁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지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저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21세기 지금 75년이라는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한 기본 교과서가 이거다. 남북정당 사회적 연체를 살펴본 거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할 때 그 당시 우리 천영세 원내대표를 얘기를 해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이 국회의원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 같은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 천영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정당 대표 연설하면서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48년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도 그건 대단히 위호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스스로 통일 정부를 세우면 된다. 지금도. 다만 체제 통일은 이제는 7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즉각적인 남북한 총선거는 불가능하다. 가당치가 않다. 뭐 하나만 하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흡수 통일 뭐 집어먹으려고 오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체제 통일은 우리가 좀 미뤄두고 일단은 평화 공존으로 가야 된다. 평화 공존으로 가고 체제는 존중하는 그 6.15 공동선에 나오잖아요. 남북연합제와 낮은 수준의 연방제 그걸 공통점을 종합해서 해나가자. 6.15 공동선에 정말 훌륭한 점이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는 거죠. 체제는 존중하면서 같은 걸로 우리가 단계를 가고 외교부 장관은 한 명 있어도 되지. 국방장관 한 명 있어도 되고. 이제는 우리 주적이 그게 아닌데. 체육부 장관 한 명 있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전에 이제 일어났던 게 46년 10월 항쟁이었다. 10월 항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940년 대구 10월 항쟁은 남로당이 시켜서 한 거 아니오.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1946년 10월 항쟁, 제주 4.3 항쟁, 여수 순천 군인들의 항쟁을 다 이제 조사를 제대로 했어. 이제 현대사 제대로 연구하고 조사했어. 남로당이 지시해서 했던 물적 증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실제 보면 자생적이었고. 46년 대구 우리 인민들의 민중들의 10월 항쟁도 보면 완전 자생적이었어. 쌀을 달라, 쌀을 달라. 물론 그 전에 이제 단독 정부 수립하고 남한만 분단 정부를 수립한다고 유엔에서 시끌시끌 해가지고 그 당시 뭐 파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10월 항쟁이 일어났던 계기는 쌀을 달라 했다고, 쌀을 달라. 왜 그랬느냐? 그 행정 경험도 전혀 없고 총소 언급밖에 모르는 미군들이 뭘 알아? 실제 어떤 사람이 보면 일제 때보다도 더 못했대. 근데 우리 그 당시 38선 이남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민중들, 조선 인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군하고 친일 세력들이 식민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일제와 식민지가 똑같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3년간. 다만 미군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미군이 어떻게 보면 옛날 총독부 개들보다 행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제 때보다 쌀 징발령이잖아. 처음에는 그냥 자유시장에 맺겠다가 나중에는 독점하고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쌀을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나눠주는 걸 했는데 쌀을 시도 때도 없이 걷어대는 거예요. 그것도 일제 때보다 뭐 수십 배 많게 막 걷어대는 거예요. 그게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쌀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쌀을 달라고. 근데 총을 쏜 거예요. 총을 쏜 거라고. 거기에서 이제 10월 항쟁이 시작이 됐고, 그 500명이 이제, 모였고, 나중에는 1000명이 대구 식당, 대구 시청 앞에서 모여서 대응을 하고, 이제 파업도 시작이 되고, 막 이러면서 경상남도 일대 다 이게 벌어진 거예요. 또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만 전체 인구 25%, 77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남쪽 전체 230만 명. 230만 명이면 옛날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 한 반절 정도 돼. 400만 됐으니까. 엄청난 거지.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도 많이 죽고. 136명이 경상북도에서만 136명이 죽었어요. 5천 명이 구속됐고. 근데 뭐 실제 뭐 사망자 숫자는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다만 주요한 건 뭔거니 이 당시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많은 민간인이 죽었다는 거. 그 민간인의 3분의 1은 여성과 노약자였다는 거. 제주 4.3 항쟁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진실과 화해라는 조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구 이제 10월 민중항쟁에서 진짜 큰 피해는 구속됐던 사람들, 단순가다로 참여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승만이가 6.25전쟁 전에 보도연맹으로 싹 가입을 시켜가지고 싹 죽여버리잖아. 그때 피해가 더 컸지. 근데 여기서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양비론이 아니라 나중에 남로당이 좀 개입을 합니다. 그 당시 남로당 세력 중에서 박헌영이 세력이 제일 강했던 게 대구야. 대구, 전남, 전북, 경남 뭐 이쪽은 그 박헌영이를 반대하는 김철수 그 당시 그 조선 남로당에도 이렇게 세력이 있었으니까 분파들이 있었으니까 아주 나중에 박헌영이 쪽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자익맹동주의가 나와요. 어느 군수를 물론 뭐 친일 세력이 어느 군수를 그냥 쌩 화장시키고 막 그래. 실제로 이 남로당 세력에서 이 좀 폭력이 폭행이 좀 잔인한 게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김규식 선생도 걱정하고 그래. 김구 선생도 걱정하고 저런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 세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생적인 투쟁이었고 미군정의 그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저항한 투쟁이었다. 그 다음에 48년 2799 투쟁도 마찬가지다. 2799 투쟁은 사실은 남로당의 투쟁이었어요. 남로당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남로당이든 뭐 북로당이든 그 당시 분단에 반대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 정당이든 일제하에 독립운동은 그 사실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물론 독립운동은 궁극의 목적은 다르겠지만 독립운동 할 때까지 그 과정을 인정을 해줘야지. 난 그래서 김원봉 선생도 인정을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 양반이 나중에 북으로 가가지고 뭘 했든 어쨌든 독립운동은 건 인정해주고 김일성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은 인정해줘야지. 그래야 남북 화해도 되고 뭐 그때 맺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죠. 학문적 입장에서도 맞는 거고 실사구시원 입장에서도 맞는 거고 그래서 나는 279국투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로당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었지만 반 민족 분단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이 유엔 48년도 1월 7일 유엔 조선위원단이 방한하니까 이제 분단이 사실화되니까 이게 사실 이 남로당이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열심히 싸웠던 것도 사실이야. 조직이 강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들의 대중조직의 주체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너무 이렇게 그것보고 용어로 폭동주의, 일귀주의, 모험주의라고 그래. 일본말로 일귀주의, 모험주의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게 투쟁 일변도로 갔다. 역량에 맞게 싸웠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쉽고 이런 것 때문에 박헌영이 나중에 비판을 받는데 어쨌든 279국투쟁이야말로 단선 단정은 반대하는 큰 투쟁 중 하나 있고 이걸 또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고 150만 명이 동참했다는 얘기 총파업으로 57명이 죽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어쨌든 이 남로당 이런 투쟁들은 치열하게 열심히 싸웠지만 자유맹동주의에 빠져가지고 50선거 총선거에 반대하는 그 투쟁을 하면서 상당히 조직이 와이가 됐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남로당이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건 이제 끝났어. 이미 분단이 정착이 되어버리고 50선거에 의해가지고 정부도 세워져 버리고 빨치산 투쟁도 거의 끝나버리고 주체 역량이 거의 전멸했었어. 그런데 1950년 제2차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 그 당시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거든. 그 당시 국회가 얼마나 중요해. 뭐 뒤에 나온 얘기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않겠지만 그때 남로당 혼자서만 보이콧 운동을 했다고. 나머지 다 참여했는데. 완전 자유맹동주의였지. 할 힘도 없으면서. 주체 역량이 5밖에 안 되는데 7~8가지 구호를 내걸고 싸우는 게 자유맹동주의라고 그래. 그럼 오히려 그게 투쟁에 도움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주 4.3 항쟁입니다. 제주 4.3 항쟁. 이건 눈물 없이는 이건 역사적 진실을 읽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오. 제주 도민들이 이제 말하자면 저항정신 유달리 강하고 그 일제하에 독립운동도 많이 했잖아. 해녀들도 수백 명 모여서 독립운동도 그랬는데 일본하고 가깝다 보니까 일본으로 많이 갔어. 일본에 유학도 많이 가고 일본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저항운동도 3만 명이 그때 왔대. 3만 명이. 해방되고 일본에 있던 3만 명이 왔는데 그중에는 지식인들도 많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 사회계획적인 그런 의식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인민위원회 미군이 오기 전에 만들었던 인민위원회가 제일 조직적으로 강했고 결속력도 높았고 또 광범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주도 도청이나 제주 그 행정 조직들이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군인들이나 경찰들에도 그 인민위원회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주 도민들의 그 저항정신과 독립정신과 진보적 의식이 상당히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게 왔어. 9월 달에 서울에 왔다가 11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 온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때만 해도 미 군정이 중대병력이 왔는데 제주도 인민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인민위원회를 지금들 이용해놓고 탄압했지.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야말로 농농사 짓기가 힘든 때 아닙니까? 제주도는 비가 오면 물이 다 흡수돼가지고 물이 없잖아. 그래서 제주도가 농농사 짓기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쌀이 부족한 데야. 이런 데 또 쌀 또 공출하고 그런 거예요. 제주도 이 또 그 당시에 농민들이 절대 다수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일제 때보다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저항했던 게. 두 번째는 경찰들, 친일 경찰들이 개폼 잡고 다니고 말이야.
탄압하고 어머짓거리하고. 세 번째는 아이 우리 민족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계속 뭐 이러면서 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이 두 동강이 날 것 같고 뭐 유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으면서 불만들이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1947년 3월 1일 제주 또 인민위원회 주최로 1948년 1947년 3월 1일 날 제주도는 인민위원회가 있었어. 3월 1일 인민위원회 주최로 3.1 운동 기념식을 한 거예요. 기념식을. 그런데 기마 경찰들이 말이야 말 타고 집회 빨리 안 끝낸다고. 인민위원회 하니까 그랬겠지. 말 타고 지나면은 가정에 애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6명이 죽었는데 애들이 많았다고. 또 나중에 총까지 쏴가지고 애업은 엄마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등에서 총을 맞았대. 그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자기들한테 달라드는 사람들을 총을 쏜 게 아니고 이제 집회 해산하고 쟤들이 탄압하니까 도망가는 사람들 등 뒤에서 총을 쏜 거라고. 친일 경찰들이 그런 짓 한 거예요. 그걸 물론 지휘한 게 미군이었고 이래서 이제 4.3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서북 청년단 이런 애들이 탄압하고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이 되면서 이게 원래 제주 4.3 항쟁은 3월 1일 날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제주 3.1 항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주 4.3 항쟁의 3.1 항쟁. 4월 3일은 그 친일 경찰들하고 서북 청년단 같은 저 그 친일 깡패 집단들하고 워낙 탄압이 심하고 민간인에 대한 탄압이 심하니까 드디어 이제 무장 항쟁을 한 거예요. 무장 항쟁. 한 500명이 자유대를 만들어가지고 봉화를 올리면서 동시에 이제 봉기를 한 거라고, 봉기를. 그게 4월 3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무장투쟁이 시작이 된 게 1948년 3월 3일이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말하자면 분단에 저항해가지고 미군정의 말만 미군정인지 일제식민지가 3년 더 하고 있는 이 식민지 상황에 저항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말이야. 생존권을 요구하고. 이러고 싸움을 시작했던 건 3월 1일이라고. 제주 3.1 항쟁이 나는 맞는 것 같아. 이제 고쳤으면 좋겠어. 4.3 항쟁은 무장봉기를 본격적으로 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대중적으로 이게 폭력을 싫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투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군이 만든 국방경비대가 있었잖아. 조선국방경비대. 경찰이 있었고. 국군은 전신. 그 진압을 했던 그 제주 국방경비대 사령관으로 내렸던 사람이 김일령 중장이었어. 김일령 중장. 이 김일령 중장이 뭐 계속 진압하라고 그러는데 김일령 중장이 진압을 안 해. 안 해. 그리고 그 당시 제주 4.3 항쟁 말하자면 유격대 그 대장이었던 사령관이었던 김달삼을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한다. 평화협정을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요. 별 내용도 없어. 전투 중지한다. 이 전투 2주내 48시간인가? 72시간 내 72시간 정지합니다. 72시간 내 전투 중지한다. 그리고 모두 하산한다. 하산한다. 평화롭게 산다. 그 대신 미군정은 우리 국방경비대는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구속시키고 뭐 그러지 않겠다는 거야. 가지고 김달삼 같은 민족이니까 합의를 본 거야. 그런데 그 당시 그 미 군정이 그걸 틀은 거야. 건방진 말이야. 미 식민지 총독이 미군인데 지시하면 들을 것이지. 군인 주제에 말이야. 조선군 군인 주제에 말이야. 왜 안 듣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군이 그 만든 그 영상을 보면 미국이 만든 영상을 보면 그 서북 청년단을 시켜가지고 민가를 습격하게 만든다. 가지고 사람들이 꽤 죽어. 우리 사람들이 꽤 죽어. 꽤 죽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화협정을 김달삼이가 위반한 걸로 우리 유격대들은 생각한 거예요. 인민유격대. 한라산에서 이제 내려올라고 이제 하이고 이제 드디어 평화가 왔다. 아이고 이제 좀 발 뻗고 잠도 좀 자고. 못 만났던 좀 마누라도 좀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락을 말이야 우익 청년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몇십 명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답사를 지도자를 비롯한 인민유격대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을 위반했다. 안살 수가 없다. 나중에 보니까 미국 놈들이 시켜가지고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애들이 또 그걸 자기들이 시켜서 서북 청년단 우익 청년들이 한 건데 그걸 한라산 우리 무장 한 사람들이 했다. 인민유격대가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옛날 그 활동사진 있잖아. 9시 뉴스 뭐 하는 거. 대한뉴스 활동사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주도 천역에 막 보여주고 다닌 거야. 그걸 보고 제주도 한라산에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죠. 내려오면 죽는 거지. 그래놓고 김달삼이라는 사람을 해임시켜버린 거야. 그때 김달삼 그 대령이 주장을 했어. 이건 제주도에 있는 그 유격대가 한 게 아니고 우익이 한 거다.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렸다. 자르고 김담삼을 저 여수 순천 그 저 부대로 보내버렸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만 됐어도 큰 피해가 없이 제주 4.3 항쟁이 끝날 수가 있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했겠죠. 평화전 방식으로 투쟁을 하든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민간에 대한 피해가 더 늘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분단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가 시작이 될 때 제주도는 거의 투표가 무효화됐어. 물론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이 투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대표였던 호주 대표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했잖아요. 50 선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의 뭐 3분의 1은 투표가 제대로 안 됐어요. 부정선거도 물론 많았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선거 참여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까지 다 사보타지하고 결국은 제주도는 50선거가 제대로 안 됐다. 어쨌든 이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김달사이라는 대신에 친일 관동군 일본 그 친일 부대 했던 일본군에서 우리 독립군단 때려잡았던 놈을 유재용이를 갖다가 사령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제 대량 학살이 시작된 4월 10일 10일간, 10일 한 달 동안, 3월 10일부터 4월 10일 한 달 동안 2345명 유격대를 죽여버렸고 1608명 민간인을 살해했고 잔인한 이 살인행위, 온갖 그 잔혹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 3만 명이 죽었다는 주장이 있고 8만 명까지 죽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여기서 조사를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잔인하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나중에 제주도에 4.3 평화공원을 크게 만들죠. 여러분들 제주 가면 꼭 평화공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이 그대로 있어. 뭐 묘비도 다 세워져 있고 유골도 더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민간인들이 어떻게 억울하게 잔혹하게 돌아가셨나. 사실 5.18 이 부분에 참 전주국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진실을 알게 됐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에서 역할을 한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이 역사적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야. 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 물론 그 당시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해야지. 이승만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총독이 누구요? 미군이요. 미군이요. 48년도. 47년부터 시작이 된 거요. 실제 미군이 전시작전권 갖고 있었고 평화작전권도 갖고 있었고 미군이 모든 거 다 지휘했고 김익렬이 해임하고 뭐. 그럼 누가 사과해야 돼? 미군이 사과해야지, 미군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사과해야지. 응? 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냐고. 배상? 왜 우리나라 세금을 하냐고. 미국 돈은 달러로 배상을 해야지. 내 말 틀렸어요? 상식적인 얘기잖아.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학문적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 노무현 대통령 사과한 거로 끝나. 뭐, 저, 꼴통, 저, 우리, 저, 응? 꼴통, 류라이트들. 응?
약간 또라이들. 코로나 바이러스나 퍼트리는 또라이들 있잖아. 걔들은 노무현이 빨갱이라니까 할말 없고. 노무현은 뭐라 그래. 김정은이 지시받고 하는 대통령이래. 미쳐도. 아유, 우리가 감옥 갔다 와서 민주화 만들어 놨더니 언론자유는 걔들이 다 누리고 있어. 코로나 퍼트리는 자유까지 하다 이제 완전히 고립돼. 그다음에 여수 순천 민중항쟁. 이 얘기 또안할수 없어. 이게 몇년 전만 해도 제주 4.3항쟁, 여수 순천 민중항쟁, 특히 여수 순천 민중항쟁은 제대로 얘기를 못 했어. 군인들이 했다고. 이것도 자생적으로 한 거요. 남로당 지시 아니요. 개중에 남로당 당원이 있었던 거지. 그럼 이것도 최소 2만 명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의로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 대한민국 경찰들, 이 당시 선배 군인들이 했던 거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제주 도민들의 저항이 워낙 세니까, 제주도에 있는 군인들만 가지고 힘드니까, 그 당시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한테, 국방경비대 군인들한테 일개 대대 병력을 차출한 거예요. 제주도 와가지고 진압하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차출된 우리 그 애국 군인들이 그 저항을 한 거예요. 못 가겠다. 그러고는 제주 도민들과 같은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미국 소련 철거해라.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다. 지금 당장 총선거 실시해가지고 자주적인 독립정부를 세우자. 뭐 이거야 이거. 우리가 왜 우리 동포를 죽이냐. 그 사람들 주장이 옳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수 순천 살고 있는 농민들이 지지를 안 하겠어. 나라도 지지하겠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제하 36년에 얼마나 지긋지긋했어요.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 그런데 또 뭘 식민지를 한다고 그러고 독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99%가 반대했지. 분단에 반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이승만하고 친일 세력하고 극소수 빼놓고 아무도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도 한민당하고 이승만 쪽 빼고 다 참여했어. 다 참여했어. 우익도 다 갔다니까. 우익도.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다 갔어, 다 갔어. 그 역사적 사실이야. 김웅 선생은 김승희한테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김승희를 죽이려고 테러단 보낸 양반이 마음이 편히 갔겠어? 북쪽 가도 잘못하면 죽고 또 남쪽에 내려오면 김일성이하고 같이 했다고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고 다 그걸 각오하고 가신 거예요. 김구 선생은 마지막 정말 그 순결한 애국이 나는 남북정당 사회대제 연속에 참여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훌륭하다 보고 김구 선생 영화를 보면 그게 빠져 있어.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속회 참여한 게 빠져 있어. 영화에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들도 그 부분 얘기 안 해. 김신 그 양반이 뭐 이승만 때가 장관했잖아. 그래서 이 여수 순천 반란이 아니다. 반란이 아니다. 항쟁. 우리 민중들을 항쟁으로 봐야 된다. 자생적이었고. 또 사회주의자들이 했더라도 그 사람들은 주장과 행위가 우리 민족이 옳은 거면 인정해줘야지. 안 그래요? 사회주의자로서 잘못된 행위 있으면 물론 지지하고 비판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14연대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계엄령 선포하고 뭐 엄청 내려와가지고 진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 보면 뭐 상당히 그 여수 순천 그 14연대 중심을 해가지고 뭐 화순 이런 데다 해방구 만들었죠. 다 해방구 만들었죠. 다 해방구 만들었죠. 이러면서 이제 진압이 오니까 뭐 숫자가 워낙 모자라잖아요. 싸워서 이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리산, 빨치산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 여수 순천의 군인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우리 그 민중들, 인민들 중심을 해가지고 지리산 가는 거야, 지리산.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투쟁을 한다. 이게 빨치산이야, 이게 빨치산. 이게 신빨치라고 그래, 신빨치. 그래서 지리산, 빨치산이 생긴 거다. 이 지리산에 있는 빨치산들이 무조건 다 무슨 옛날 말로 빨갱이 이런 거 아니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분단에 반대하고 정말 장렬하게 산하에 계신 분들이 빨치산들이죠. 물론 이 빨치산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신발찌라고 그러는데 굿발찌는 뭔군이? 굿발찌? 남도부 있잖아, 남도부. 여러분들 저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소설 무지개 재밌어. 이 조정래 선생이 소설을 잘 쓰잖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뭐 옛날에 내가 민주화운동 하고 전두환 감옥 살 때 우리 재소자들 그거 다 보대. 나중에는 이제 안 들었구나 그 책이야. 안 들었어, 맞아. 거기서 조동래 선생이 태백산맥 그 책을 쓰고 뭐 99가지 상황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이 됐었지. 재판도 받아가지고 아마 무죄 나왔을 거야, 무죄 나왔을 거야. 그 태백산맥에 보면 지리산, 빨치산 이제 이 분단 반대하는 그 투쟁을 그 중심으로 해서 쓴 거야. 상당히 이 팩트를 기초해서 썼다 그러더라. 다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제 때 징용과 징병, 일본 군대 끌려가는 것과 탄광 끌려가는 걸 거부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던 게 굿발찌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싸운다고. 그 다음에 신발찌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여수, 순천 우리 저 항쟁, 우리 군인들 항쟁을 통해가지고 미군 정의 진압에 저항해가지고 지지산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오대산 중심으로 싸웠던 빨치산들은 사실은 북쪽에서 보낸 사람들이 많았어. 북쪽에 뭐 광동 정치학교 이런 데서 방위받고 실제 제대로 이렇게 훈련돼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오대산 그 북쪽 그 직접 연결된 이 빨치산들은 다 저 이쪽 남쪽 군인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거의 다 죽여버렸어. 이것도 이제 뭐 박헌영이가 미제 스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대전 교도소에서 옛날에 전도한테 담 하나 넘어가지고 담 하나 넘어서 소위 진짜 간첩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전향하신 분도 있고 전향 안 한 사람들도 있었고 막 30년, 20년 감옥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특히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막 간첩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진짜 간첩보다도 가짜 간첩이 많았지. 조작된 것도 많았고 어쨌든 북쪽에서 내려와서 살던 사람들은 남쪽에 영국 왔다 보니까 면회원 사람들도 없고 담요 하나도 없고 하여간 비참하게 살고 그랬는데 그분들 중에 하나가 박헌영이를 미국 스파이로 해가지고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이 하나 있었다. 검사 출신. 그분하고 이제 통방을 했는데 아니 뭐 다른 쟁이는 안 했어 의심하지 마. 뭐 교도관들도 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더라고. 왜 박헌영 물적 증거도 있었대. 이승엽이 같은 경우는 이승엽이가 이제 똑같이 박헌영하고 동지였잖아. 남로당 지도부였는데 이승엽이 같은 지하에서 다 무전기도 나와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나는 내 눈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그냥 자신 있게는 말 어쨌든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지도하면서 좌익 맹동주를 했다는 건 객관적 사실 같아. 이래서 지리산 빨치산 투쟁이 됐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꾸준히 했죠. 재밌는 건 뭔거니 여러분들 박연채 선생이라고 혹시 알아 모르겠다. 참 유명한 경제학자죠. 양심적이고 민족적. 이분은 민족경제라는 책 참 유명하죠. 매판 경제 반대해가지고 신식민주 경제 반대해가지고 이 박연채 선생이 서울대 상대 나온 분인데 중학교 신분으로 중학생 신분으로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했어요. 그 뭘 알겠어? 그 당시 지리산 빨치산들을 청약을 했다. 정말 민족 분단을 반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책은 좀 읽었다고 하던데 나중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자수고 규순해가지고 전주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들어갔지. 그래서 이분이 민족 경제에서 큰 대가를 이뤘죠. 그러다 보니까 빨치산 경력 때문에 찍혀가지고 교수도 보내가지고 아마 대학자가 쉬운 다섯 살 먹어가지고 조선대학교 그때 전임 교수였어. 그때 전임 교수 논문을 많이 쓰셨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남로당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리산 빨치산 투쟁을 주도했던 건 남로당 세력이라고 보는 게 또 맞죠.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경남도당 남로당 경남도당과 뭐 전북도당 전남도당 이런 분들 했고 이연사이라는 사람이 사령관을 했고 뭐 이런 얘기했죠. 나중에 박헌영이가 숙청당하면서 이연상도 숙청당. 그래서 이 지리산 빨치산 투쟁도 너무 그렇게 이데올로 이념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내용을 봐야 된다. 내용. 이걸 좀 내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분들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싸웠는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지금 내가 동영상을 그 저 동영상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48년 어쨌든 8월 15일 국가가 수립이 되고 정말 우리 남쪽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반민족 행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 국회에서 헌법에 그걸 만들기로 이미 얘기가 돼 있어서 가지고 9월 7일 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찬성이 되고 48년 49년 1월 5일 날 새해가 되자마자 중앙청에서 사무실이 딱 마련이 되고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 뭐 이종룡이 최린 뭐 이광수 다 불러다가 재판을 시작하는데 그때 뭐 대단했지. 그냥 38선 이남에 우리 남쪽 민주도 오랜만에 그냥 스트레스 풀어지고 말이야. 제대로 이제 우리가 민족 정기를 세우는 거라. 일제 때 그 치르는 놈들한테 얼마나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그냥 만세 부르고 그랬네. 이러고 이승만이가 보니까 안 되었거든. 여론이 이게 안 되겠어. 다시 이게 민족주의 세력과 진보 진영이 일어날 것 같아. 국민들에게 다시 지지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이승만은 이 친일 세력들,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일망타진되면 누구하고 정치를 하냐고. 그 재헌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너무 이게 여러 같은 지지를 받고 여론이 너무 안 좋고 너무 고립, 정치적으로 고립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49년 6월 6일 날 이승만이가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한테 지시해가지고는 세하장에 완전 불법이지. 중앙청에 있는 반민특위 본부를 급습해가지고 거기 수사관들 다 체포해가지고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고문해가지고 막 구속시키고 그걸 하려고 이제 핑계를 댔던 게 또 간첩 조작한 거야. 국회의원들 중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움직인 놈이 몇 명 있다. 소위 국회 프락시 사건 가지고 반민특위 법을 만드는데 열심히 했던 민족주의 주류 세력들 이 사람들 싹 구속시켜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반민특위 활동을 중단시켜버리지.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서 우리 남쪽 역사에 있어서 일제를 청산하고 우리가 민족정기를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남쪽의 친일 세력은 더 번창하고 번영하고 남쪽의 정치인들, 군인들, 판사, 검사들, 교수들 다 친일 세력. 다 장악이 되버려. 지금은 이제 21세기 지금 남쪽을 다 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 유학 안 갔다 오면 전임 교수가 될 수가 없어. 계속 비정규직 교수해야 돼. 내 현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 문화도.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반법을 해가지고 11만 8,620명을 죽였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죠. 거의 뭐 남문장 주위들도 괴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찬스가 5월 30일 2대 총선이었다. 5월 30일 2대 총선. 1950년. 6.25 전쟁 한 달 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거예요. 그게 5월 30일이야. 원래 5월 10일 해야 되는데 좀 연기했지. 이때 선거를 했는데 1948년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 재헌의회 선거할 때는 소위 분단 반대 세력이 투표를 안 했어. 어떻게 분단 국가를 만드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제2대 선거,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참여를 했어. 이게 지혜롭게 한 거지. 이미 분단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이걸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권력이 대단했거든. 어떤 권력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었다. 이게 분단 세력을 분단을 반대했던 민족주의와 진보적인 세력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면 이승만을 탄핵할 수도 있었고 다음 선거에서 정말 이쪽을 대변하는 통일과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 진보 진영 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합니다. 그때 딱 선거 참여 안 했던 세력들은 좌익민동주의, 박근혜, 남로당 빼고 다 참여해. 가지고는 뭐 선거를 파탄시킨다고 해놓고 뭐 한 군데도 못 막았어.
사실 53거 때는 상당히 맞긴 했죠. 이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아니지. 사필 규정이지. 126명이 당선되어 버렸어. 무소속이. 무소속으로. 60% 넘어버렸어. 지금 대한민국 선거하면 무소속 당선될 수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인지 뭔지 그 정당 아니면 당선되기 힘들잖아요. 정의당이 조금 있고. 당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무소속이 120명이 당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진보주의인 거. 미군 철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위기의식을 느꼈지. 북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북침했다고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이나 이승만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건 사실이에요. 이 당시 보면요.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미 군정 때 유명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인지도 높은 사람들 다 떨어졌다고. 인지도가 지지운데 선거는. 정말 민족주의 세력들이 다 된 거야. 그리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다 된 거야. 감옥에서 당선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6.25전쟁이 나면서 이승만이가 또 불법을 했죠. 이래서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을 지멋대로 고쳐가지고 국민 직접선거로 바꿔버렸지. 이러면서 다시 우리 역사는 또 악몽의 역사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후에 이 3년은 1년이 30년 같은 해였는데 우리 주체 역량에 탄압이 제대로 안 되고 정세를 잘못 읽어가지고 미국과 소련의 외세를 극복을 못하고 특히 미국의 분단 전략을 제대로 극복을 못하고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니? 첫 번째, 강대국일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노선을 세우고 제대로 단합을 하면 베트남처럼, 이란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니카라과처럼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도 정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고 강대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니?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을 하는 데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했든 누가 했든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팩트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해방 후에 우리가 분단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좌익이 많다고 그러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은가 틀린가를 보면 된다. 아니 신탁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 소련이 옳았어요? 미국이 옳았어? 소련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소련이 우리 민족이 더 이익되는 얘기한 건 사실이잖아. 이때 행정이 봐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지금 1948년의 역사 분단 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7년 IMF 체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듯이 경제 구조가 우리 전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구조에 있어서 분단 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75년이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걸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을 극복하는 거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의는 끝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